오늘은 주도주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볼까 합니다. 따라서 주도주와 결혼해라. 시장이 상승하는 한 주도주와 결혼하라. 상당히 좋은 의미죠. 자, 이렇게 주도주가 갈 때 여러분은 과감하게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가야 되는데, 사실은 주도주를 잡고도 이격이 났다고 자르거나, 또는 전문가들도 역시 예, 주도주를 끊임없이 들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격났다고 매도 사인을 내게 되면 여러분이 주도주 잡고도 큰 수익을 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주도주란 시장이 방향이 변할 때마다 움직이며, 주도주는 패션의 시장처럼 시기별로 변합니다. 더욱이 주도주는요, 한번 주도주로 자리매김한 기업은 시장이 상승 추세를 지속하는 중기적으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주도주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이게 가다가 이격이 나서, 종목이 가다가 이격이 조금만 나면 이제 고점을 형성했다고 잘라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럼 주도주가 뭐냐? 주도주를 찾지 못하는 원인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요. 공부가 아직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도주라는 것은 해당 업종에 강력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결국은 특정 사업이 어떤 발전에 의한 강력한 그 효과가 있을 때, 후광 효과가 있을 때 거기서 종목이 나오게 되고요. 그 종목이 경제성장과 함께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면서 강력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주도주로 나서게 되는데요. 한번 주도주로 상승하기 시작하면 함부로 잘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조정을 할 때마다 추가 매수해서 강력하게 들고 갔을 때, 용기와 배짱을 가지고 들고 갔을 때 큰 수익을 내는데, 단기 이격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 오히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어떻게요? 놓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란 함부로 매도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시장의 버블이라고 생각할 때까지 들고 가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개인들은 쉴 새 없이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자꾸 내 종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느긋해지지 못해서 예,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매도하거나, 자신이 또 안 갈 때, 조정을 할 때는 뭐죠? 흔들려서 종목을 들고 가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이걸 팔아 마라. 많이 올라왔잖아. 그러면 이 정도면 이제 끝났어. 예, 고점이야. 라고 매도한다면 여러분은 주도주 공부를 잘못한 겁니다. 주도주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업황에서 좋은 일이 벌어지고 그 업황의 종목이 강력하게 상승하는, 실적 개선과 함께 강력하게 상승했을 때 그것이 주도주로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목을 놓침으로써 큰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제가 2016년에도 이미 6월 달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고요. 하이닉스를. 그 다음에 다시 11월 달에도 또 매수가 다 오면서 주도주로 하고 있다. 예, 왜? 이게 경기 불황이 일어나고 나서 제일 먼저 반등을 시작하면서 강력하게 갈 수 있는 것은 반도체다. 따라서 2015년 12월에 제가 원익 IPS를 무료 추천주를 주면서 강력하게 반도체, 다시 말해서 기업의 쌀을 사라고 강력하게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원익 IPS는 지금 수익이 자그마치 200%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는 주도주로 잡고 지금까지 우리는 매도하지 않았고요. 8월 달에 산 사람도 지금 90%가 넘었고요. 이미 6월 달에 산 사람들은 지금 138%가 수익이 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고가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쳐다만 보고 사지 못하고 있다면 역시 주도주를 역시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수익은 크게 가져가지 못하고 단기 수익에 연연해서 매도하고 조금 수익 먹고 쪼 잘라버린다면 여러분은 큰 수익은 영원히 없는 겁니다.
그것은 뭐죠? 큰 수익이 났을 때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담은 종목이 일부 부진할 경우에도 그 수익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산업이라는 것이 어떤 경기가 부족했을 때 다시 좋아지는 경향이 보이면서 경제 불황이 이제 호전되면서 그 업종에 속한 가장 강한 종목이 제일 먼저 치고 나오는 것이 뭐죠? 반도체입니다. 그동안의 치킨게임 때문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치킨게임에서 대만 업체가 부도, 그 다음에 일본 업체가 부도, 미국 업체가 부도나면서 강력하게 살아남은 하이닉스와 끊임없이 삼성전자 둘이서 기술 개발을 하면서 앞서 나갔기 때문에 이런 멋진 수익으로 지금 주는 거고요. 그것이 지금 당장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조정을 할 때 매수가 담으면 아주 좋은 일이 벌어졌을 텐데 사실은 무서워서 쳐다만 보고 있고 남이 벌써 138% 났어, 그렇게 많이 났어, 그래서 투자하는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투자를 하라는 이유가 업종 사이클의 변화를 이해하면 주도주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주도주를 보는 눈이 커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업종 사이클이라고 누누이 제가 강조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급등으로 나가는 부실 종목을 불량 감자를 사서 그것을 수익을 100% 200% 먹었다고 자랑하는 것보다도 더더욱 좋은 종목을 매수하고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는 좋은 종목을 꾸준히 매수해서 간다면 여러분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참 바람직하다는 거죠. 아, 지금 지금 6월 달에 우리 집중 매수를 했는데요. 이미 8월 달에 본인의 비중이 30%까지 담아서 제 방에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좋은 종목이니까 주도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니까 보유하고 가라. 역시 지금까지 들고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여기서 사서 지금 138%를 내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 이전에 벌써 이미 반도체 경기를 알고 저희가 원익 IPS를 추천해서 무료방송에도 추천해서 지금 200%가 넘는 무료방송에도 끊임없이 얘기해서 회원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전문가님 100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쳐다만 보고 못 사요. 왜 그렇죠? 이게 더 가니까 오히려 더 무서워서 두려워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도대체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내가 꾸준히 들고 가는 인내의 훈련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불량 감자를 사놓고 장기 투자한다면 그것은 정지되거나 또는 상장 폐지돼서 아파하는 회원들을 너무 많이 맞습니다. 포스코의 자식이라고 포스코 플랜텍을 샀다 500만원 깡통난 회원이 있었고요. 그죠? 또 어떤 회원들은 지금 위노바를 붙들고 상 정지가 돼서 STX 정지되고 그걸 짜릿한 수익을 먹으려고 들고 갔다가 지금 아픈 경험을 겪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는 끊임없이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한 것이 뭐냐? 예. 차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업 분석이요. 재무 분석을 할 줄 모르면 차라리 주식 투자에 하지 말라고 저는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차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기업 분석을 먼저 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주가가 설사 떨어진다 하더라도 장기 보유했을 때 틀림없이 여러분은 수익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유료원들을 통해서 또는 회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봤을 때도 역시 좋은 종목은 꾸준히 들고 갔을 때 여러분은 진정한 투자의 수익을 크게 가져가고 지금처럼 하이닉스를 들고 와서 138%를 낼 수 있고 또 원익 IPS를 2015년 12월에 무료 추천주를 줬고요. 그 전에 우리는 벌써 선행으로 매수해서 20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냐 하면
좋은 기업이 업황이 살아나는 종목을 매수해서 꾸준히 인내하고 참고 추가 매수하면서 들고 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도 데이트레이딩과 급등주를 매수하겠다고 재무분석도 없이 그냥 차트만 보고 매수하나요? 저는 좀 지양하는 편입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종목에서 깡통나지 않고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을 개미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만 새로운 종목이 지금 가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냐? 역시 연일 전기차 종목이 거침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수익이 지금 삼화콘덴서가 227%가 났나요? 그다음에 일진모티리얼 일단 90%가 넘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또 PNT 그죠? 또 강하게 아직은 그래도 PNT 종목이나 포스코 ICT는 아직은 좀 덜 올라간 편입니다. 전기차 수혜 중에서 우리 산업 역시 강하게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왔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거 사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포스코 ICT나 PNT를 아직도 사도 늦지 않아 보이는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은 이격이 났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려서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는 종목을 매수해서 간다면 저는 끊임없이 전기차에 대해서는 주가를 참조하고 조정할 때는 자꾸 사라고 했던 이유가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전기차 시대가 돌아오기 때문에 영원한 테마라고 말했습니다. 전기차는 영원한 테마니까 꾸준히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무료 방송 못 해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의 어떤 그 지침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